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봉혁훈입니다. 자, 11-2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number of species. 자, 많은 종들은 자, 많은 종들은 뭐뭐 할 수 있대요. 종이죠. 종들은 오타가 계속 나서 자, 뭐 할 수 있는지는 다 읽어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pre-methodologist 하면은 영장류학자. 자, 영장류학자인 듀안 럼바우 그리고 그의 동료들은 주어 두 개죠. 주어 1번, 주어 2번. 자, showed, 보여줬어요. 침팬지에게 두 개 쟁반인데 초콜릿 칩을. 자, of which, 자, 그 중에 하나가 해서 어법주였어요. 자, of which가 받아주는 건 초콜릿 칩 중에 하나에. 자, they는 왜냐면 침팬지. 침팬지가 could 동사원형 선택할 수가 있었어요. 자, 오직 하나만. 하나에 의해서는 tray죠. 쟁반 하나만. 자, each tray. 자, 각각의 쟁반들은 contained 포함했는데, 자, two pile은 두 개 dummy. 자, 두 dummy를 묶음이라고 해도 되겠죠. of 초콜릿 칩에 두 dummy를 포함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자, 하나의 접시는 아마도 포함했는데, 세 개 더미를, 그리고 네 개 더미를. 자, 그 다음, while 반면에, 자, one, the other 구조 썼죠. 하나, 나머지 하나니까, 더가 들어가야 됩니다. 나머지. 자, 나머지 하나 접시는 아마도 또 조동사, 동사원형 포함했는데, 일곱 개 더미와 두 개 더미를. 자, 침팬치는, 자, 좋아했어요. 초콜릿 칩을. 그러므로 또 빈칸. 자, 침팬지들은 월 페이스도 수동으로 써야 되겠죠. 그래서 페이스는 동사로 직면. 자, 직면 되었는데 자, 위드 자, 전치사 위드 씁니다. be faced 전치사 위드 직면 되었는데 자, 문제를 자, 오브 전치사는 또 명사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전치사 목적으로 쓴 동명사 결정. 자, 결정을 직면하게 되었어요. 자, which tray. 자, 하면은 목적으로 어떠한 접시가 가졌는지 더 많은 칩을 on it. 이시 말하고 또 트레이죠. 접시 위에다가 전체가 관제부인 문문의 목적으로 쓰인 명사절. 그래서 어법 순서 주의하시고요. 자, in order to, so as to 동사원형은 하기 위해서죠. 그러면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 이 문제란 말은 뭐예요? 어느 접시가 더 많은지. 자, 더 많은 초콜릿 칩을 가졌는지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 침팬치들은 자, 밑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need to 동사원형이죠. need to first some 동사원형이에요. 자, 그래서 first는 삽입절이고 some은 합계. 자, 합계를 내야 되는데 두 개의 더미를. 자, that appear on each tree. 자, 어떤 더미냐면은 자, 나타났던 각각의 접시에. 자, 그리고 나서 workout은 여기서는 일하다. 자, 일하다란 말은 계산하다 뜻이에요. 여기서는 계산했어야 되는데 자, 또 of which, of two까지가 전 의문사 하나와 저 two tray had 이렇게 묶어야 되겠네요. 여기서는 자, 두 개의 접시 중 어떤 것이 had 가졌는지를 자, 더 많은 숫자의 칩을 그래서도 여기서도 어순주의 간접의문 목적으로 썼습니다. 자, 비록 빈칸 낼 수 있겠죠. 자, 침팬치들이 hesitated 했지만 망설이다. 자, 망설였지만 for a moment 한순간. 자, when 언제냐면 앞에 나오는 선행사가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니까 when 잡았고 뒤에 완벽한 문장 들어가겠죠. 자, when the overall number of chips. 자, overall은 전체. 자, 전체 숫자인데 초콜릿 칩의 숫자가 on each tray에 자, were very similar 매우 유사했을 때. 자, so 주어 동사 주격 보어 형용사까지 유사. 이 형식이 완벽한 문장이죠. 그래서 when 들어갔고요. 자, they는 침팬치들은 월 generally 일반적으로 자, highly 매우예요. 둘 다 accurate 수식해 주고 있습니다. 부사가 형용사인 accurate는 정확. 자, 정확했는데 자, at 전치사 뒤에 또 명사 써야 되겠죠. 그래서 at choosing 선택하는 데 있어서 자, the tray인데 앞에 나오는 선행사 또 수식해주는 관계대명사 which had the larger 이것도 빈칸. 자, 정확했다는 말이랑 같이 가는 게 여기서는 뭐냐면 더 많은 숫자를 골랐다 같이 갈 수 있겠죠. 자, number of chips를
그러니까 인간이 아니라도 원숭이들도 어땠다? Compared numerical라면 형용사로 그래서 숫자에 관련된 숫자의란 뜻입니다. Quantity 양을 비교할 수가 있는데 자, compare with죠. 자, with some degree 어느 정도의 accuracy와 함께 정확성과 함께 명사 구별할 수가 있다. 사람만이 이런 걸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깔보지 말아라. 자, 그래서 여기서 하나, 둘, 셋, 셋수 있죠, 얘들도. 그래서 윗글의 주제를 빅키 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물들도 어느 정도 산술 능력이 있다.